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가 가능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안을 발표했고, 또 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전국 교회에 어떤 성명서식으로 발표했는데, 목사님은 도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배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명서를 낸 것이 아마 3월 2일인가 제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사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를 자제하라든지 또 우리 교단에서 예배 자제나 중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저는 이 성명을 냈습니다. 왜 교회가 공적 예배를 중지하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라든지 또6.25 전쟁 중에서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중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유럽의 흑사병을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서 수천만 명이 죽었더구만요. 14세기에. 그때도 예배는 중지한 일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압박이 교회 쪽에 들어온 역사가 많잖아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중지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라 하는 것은 주일 낮 예배는 아마 길어야 1시간 반 내로 끝납니다. 보통 교회는 딱그 예배 시작하고도 1시간 정도 끝나죠, 사실은요. 저녁 예배도 1시간, 수요일도 1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시간에 코로나 어떤 19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예배를 중지하거나 취소해달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 논리로 따지면은 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잖아요. 기업체도 8시간 근무합니다. 전철 다니죠. 버스 다니죠. 자, 다중 음식점 또다 이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손님 오든지 안 오든지. 그런데 거기는 하루 종일 영업을 합니다. 또 8시간. 또뭐그 이상 근무도 합니다. 그런 데는 공식적으로 그런 데는 공공수사 같은 데는 중지나 업무를 중지하거나 폐쇄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1시간 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이 예배를 중지하라 하느냐? 그 중지에 대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성경적으로 물론 맞지 않지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는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정도 예배를 갖다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다시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총회가 거기도 맞춰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당분간 했으면 좋겠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혀 우리 성경적도 맞지 않고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도 예배 그 교회에 대한 거 맞지도 않고 또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국가가, 이렇게 종교를 박해하거나, 뭐, 잠정적으로 이제 중지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대구의 이제 신천지 교회처럼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도 그 집단 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자, 하는 이제 거라고 물론 같은데, 이제 어떤 것도 명분은 좋은 명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전한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발생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명륜제일교회도 교회를 폐쇄했었죠. 왜냐면 몇 확진자가 사람이 발생해서 나타났고, 또 그랬고, 온천, 부산의 온천교회도 온천도 그렇고, 그렇고, 또 부산의 생명선 교회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대체로, 뭘 명륜교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보니까 대구 신천지하고 관련이 다 있더라고요. 거의 관련이 있더구만요. 부산 생명선교회 같은 데서는 그 직장에서 신천지 교회랑 접촉을 했더구만요. 또 부산 온천교회에서는 아직 100% 내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 학생의 그 어머니가 신천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는 사실 아직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감염이 돼서 확진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그럼 같고요. 예, 명성교회도 명성교회는 이제 뭐 처음에는 확진이 있다 했어요, 그 목사가. 그런데 그두 번의 조사에 걸쳐서 다 음성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격리를 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현재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사람이 발생했다고 전국의 6만 개 교회에 대해서 동시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관공서 직원이 확진자가 하나 생기면 대한민국 관공서 문을 닫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음식점에서 누가 확진자 하나 나오면 전국의 음식점 다 문을 닫아요? 장사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전혀 안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으면은 그런 교회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갖다 이제 비치하고 거기다 마스크도 또 쓰고 예, 마스크도 다 이제 끼고 또 뭐 앞에 문을 갖다 손을 씻게 한다든지 이런 대비를 해서 한다면 전혀 사실은 뭐 관계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물론 확진자가 한두 번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국 교회 예배를 폐쇄한다. 그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 그 교회에서 그 결정을, 의사 결정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우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건 그 교회 자체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단에서 결정하거나 뭐 국가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예,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 요번에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통합에서 예. 이제 그 안내문을 보낸 게 이제 가능하면 유튜브나 예.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유튜브나 어떤 이런 영상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농어촌의 많은 교회들은 유튜브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예배를 뭐 드린다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한 예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구약의 16장에 보면은 물론 구약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신약에도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씀 아실 거예요. 네. 또 히브리서 10장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짐이라. 그 교회 그러면 개인도 교회지만은 성경에서 전체적인 교회를 말할 때는 복수를 말합니다. 하나의 어떤 회집이죠. 공동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러면서 유튜브로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만약에 장려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보세요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믿음이 좀 미숙한 사람들이 예, 그 아까도 보니까 합동 측 그 한 목사님도 네.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굳이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 그 말 안 해도 예. 지금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 많잖아요. 예.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가 거기 하루에도 여러 편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굳이 자기 교회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뭐 해라 하라 할 것도 없이 자기 선택해서 다 예배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교회의 예배는 우리가 뭔가 많이 헌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예배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교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수직과 수평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교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행위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개인적으로 내가 집에서 그냥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 가는 것은 성서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태블을 가져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국가에서는 물론 감염병의 전염병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거기에서 덩달아서 거기에 맞춰서 총회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총회는 원칙적으로 개교회의 사정에 잘 그 형편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또 모여서 드리든지 그거는 교회 자체에서 결정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방향만 제시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번에 그런데 한 가지 어떤 교회는 3월 1일, 3월 8일 두 주를 이제 총회에서 공고했어요. 그런데 예. 3월 1일 이전에 2월 23일부터 예배를 중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안에 있는 모 교회죠, 사실은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에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는 객입니다, 이거는요. 정부의 어느 곳 하지도 않아 발생했으면, 아니, 우리 교회도 겁나리 그 문 닫아버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버려? 과연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총칼을 갖다 대도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바인데 말입니다. 예? 그런 순교정신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더군다나 주일 성수는 안식일 구약 유대교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라고요. 안식일 못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와라 갖다 죽었어요. 실제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에 사람 상하도 눌리게 하잖아요. 자기 도둑도 안 눌립니다. 안식일에 자기 동네에 차가 들어오면 외부처럼 돌을 던져 쫓아냅니다. 철저하죠. 안식일은 음식도 물론 사먹지도 않지만 자기들 만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안식일 전에 만들어놓은 음식을 안식일에 그냥 먹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안식일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예배 한 시간 만으로 드린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포기한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역으로 예.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확진자가 뭐 명령제일교나 뭐 부산의 온천교회 여러 명이 발생하면은 이제 정부 측에서는 니네가 우리 권고를 안 따랐기 때문에 니네 질병 뭐 감염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예. 그냥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 감염법을 이번에 만든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사실은 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걸 겁을 내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드린다. 못 드린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요.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몇 달, 석 달, 몇 달, 다섯 달 가면은 국가는 역시 맨 똑같은 욕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요구에 의해가지고 계속해서 공적 예배를 못 드린다? 포기한다? 계속 온라인 유튜브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 기독교의 그 예배에 대해서 간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 그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1885년 들어왔을 때부터 1900년도, 1910년이나 그 초반기까지 굉장히 그 전염병이 창궐했거든요. 근데도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없어요, 기록에. 예, 그 당시가 더 지금보다도 뭐 그 당시 걸림 다 거의 이제 죽었으니까 예. 그때 콜로라, 장티푸스, 천연도 걸림 죽었는데 예, 이 전염 때문에 예배를 중단한 그 사례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제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이제 교회 나간 일이 있어요. 우리 그때 그 아주 그 전염병이 심했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로라 같은 게 심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동네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유럽의 흑사병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천만 명이 죽어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 마르세 이후가 어딘가 보니까 거기 지명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내 통계를 보니까 그 지역에 20만의 인구인데 흑사병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단시간 내에 죽은 사람이 10만이 넘더구만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이 재난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이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이번 사태와 신사참배를 비교하면서 신사참배 때도 이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예. 예배를 교단에서 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총회에서 결의한 적은 없다. 아, 없죠. 예,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총회에서
이 공고 지침을 내렸는데, 예.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문자로든지 전화로 왔었는데 엄청 우리 교단이 실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총회가 앞장을 서느냐. 그리고 제가 성명서를 3월 2일날 제가 써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기도 공부에는 네. 이제 광고를 내가 전면, 다른 전면 광고를 했고요. 심지어 우리 교단뿐만 아닙니다.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합동, 백석교단, 그 다음에 이 사당동, 그 다음에 순복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저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왔습니다. 우리를 어떤 교회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교회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 전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생각에 확진자가 벌써 6,700명, 800명, 이제 7,000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예배를 중단해야 되느냐? 예,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예, 좀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제 예.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딜레마지요. 딜레마인데,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겠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6,00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내가 알기로 사망자가 한 30명 정도, 40명이 넘었죠. 40명 정도 넘는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다수가 또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예. 많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럼 면역이 좀 강하고, 예. 예.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그 확진되게 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올 정도로 예. 건강한 사람들은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아, 얘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 예배를 뭐 드려야 좋다 안 좋다 뭐 저는 이런 와중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그 압력성 공부가 계속 된다고 보는데, 저는 교회는 예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예배 드려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고, 교인들이 건강이 겁나가지고, 전염이 겁나 안 나오는 건할수 없어요. 그건 안 나오는 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 문을 닫고, 교회가 예배를 갖다가 취소하고 중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아니, 또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또 신천지가 네. 추수하러 간다고 해서 각 개신교에 들어가서 네. 그게 또 이제 또이 감염을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것도 이제 교회는 이제 대비해야 예, 되는데. 좋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에서도 이제 확진 그 검사를 했는데 양성보다는 음성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요. 그 비율을 따졌을 때에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로 내가 알기로는 50% 넘는 게 신천지가 될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67% 예, 뭐, 예, 57%군요. 예. 5, 60% 되는데 앞으로는 신천지를 거의 검사가 이제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고 나면은 일반 사람 나올 수 있겠죠. 그 지금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이제 그 예, 감소세로 감소된다고 예, 봅니다. 가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우리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오는 사람에게 적당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안 오는 사람은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자기들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예장통합 언론 홍보부에서 시청의 결정을 따르라고 좀 이렇게 권위적인 표현을 좀 했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 좀 목사님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십니까? 통합교단 총회에서 그 언론 그저 담당한 대변인 거기 통해서 발표했죠. 예, 언론 뭐 제, 예,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 거기서 있는 모양인데 내가 구체 내용을 잘안 봤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냥 자율적인 예배를 결정하기보다는 총회 어떤 지침을 따라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공고지만은 어떤 그 강한 어떤 강력한 어떤 그 공고 요청이거든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상당히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 예배 이 부분이 엄청나게 내가 볼 때는 그 논쟁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명분은 다 있어요. 각자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명분이 있고 안 드려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사참배 때 뭘 고시증하고 이게 분열됐어요. 그 다음 59년에 합동처가 NCC 때문에, WCC 때문에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어떤 교단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기독교 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잃었다. 정말로 빛을 잃은 그런 빛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엄청난 논쟁의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그 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빌미가 잡혔어요. 사실은요. 그럼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교회 측에다 요구를 합니다. 예배 중지와 취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감염법을 발동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예배드리면 감염법 방지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들이 따져서 많은 목사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때에 취소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자,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되지 예, 이번에 경기도 지사 이재명 지사가 예. 뭐 과천이라든가 신천지 이제 경기도 산하에 있는 여러 집회처를 이제 폐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예. 경기도에서 사전에 이런 가능한 문제 접촉을 하지 말고 밀착으로 앉아서 하지 말고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고를 했었으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밀착해서 그 뭐 기도원식 예배 드리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청이나 이런 데서 미리 사전에 경고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없이 이제 신천지에서 떼거리로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강제 사후 약방 원칙으로 강제 이제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예. 이번에 그 신천지에서 집단 그 발병한 코로나 19 건에 대해서 네. 물론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여기다 할 말이 많은데요. 그 지금 최근에 포교 활동은 기성 개신교에서는 거의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거리에 나가고 공원에 나가고 네, 거의 다 신천지 그 집단에서 네. 젊은 애들이 네. 포교도 활발히 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작년에 그때 그 가을인가 광주에 갔었을 때 그 김대중 컨벤션 그 공원에 가보니 기념관에 가보니까 한 30명의 젊은 애들이 젊은 활발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도 기대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좀 신천지더라고요. 전부 20대 애들이야. 네. 그런 청년들이 활발하게 하더구만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도 국가가 제대로 제재할 수 방법 없잖아요. 기성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가운데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본다면은 국가도 신천지 활동을 제재할 수 없었고요. 기성교회도 그들의 포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가 지금 전도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이 신천지 집단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 그 어떤 강압,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번에 개입됐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그렇고 야, 정부의 초기 이제 그런 대응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천에 이제 신천지 본부에 이제 예. 강제적으로 예. 들어가서 이제 집행하고 있죠. 예. 활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그 이제 살인에 대한 어떤 뭐를 지어 어떤 그 방조죄? 방조죄. 예. 이렇게 해서 살인죄인가 뭐 고의적인 그 죄를 적용시켜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신천지 그 이단은 물론 잘못됐지요, 사실은.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인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나 그다음 이재명 시장이 하는 여러 가지 처사를 봤을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해서 프로테지가 대선 선호도 프로테지가 올라갔죠. 그렇죠. 모든 것은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끼어 모순다고 법과 원칙과 질서를 가운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법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적용시켰을 때에 나중에 그 후유증. 그렇죠. 세월호 때도 있는데, 그 유병현이 또. 법이 네, 있는데도 그렇죠. 법이 있는데도 법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임의대로 법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민주국가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천지가 물론 그게 이만희 그 교주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런 교단을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고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의 길에서 빠져드는 거 아니오. 그걸 막지 못한 기성교회의 책임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리가. 기성교회에서 또 이단간별사들이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기성교회에서 올바르게 이단에 교육을 시키든지, 교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지 제대로 못했고요. 또 따뜻하게 그들을 잘 품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신천지 그 집단의 그 이 교우들은 교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 부산에 어떤 사람은 여자분 한 분은 빌라 뛰어 내려 자살했어요. 투신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짐승과 벌레 취급을 합니다. 이건 재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내용을 다 알고 빠진 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신천지지만 교리가 잘못된 거고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이제 새로운 이제 개종을 하든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 그리고 또 한 덧붙이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도 제가 알기로는 만이교에 있었죠. 만이교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의 내부가 됐습니다. 성자가 됐어요. 바울도 뭐 유대교 이단이죠. 뭐 기독교에서 봤을 때. 바울도 유대교 이단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을 봤을 때는 루터가 그 사람도 선지자 신부라도 계신걸 만들었어요. 길선주도 이단이죠. 지금 뭐 그렇죠. 차라리 빠졌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단이 있었지만 돌아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의 사명자로서 임한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마녀사냥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 하여금 상당히 오해받을 만한. 지금은 이제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할 때거든, 국가가 봤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전 제가 이제 국가적인 정책인 문제를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신천지 이러한 그, 이 코로나19가 신천지 집단에서 발병했는데, 여기 발병하기 전에 선수로서 어떻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손을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게 미리 그냥 그 그렇지. 방역을 요청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각 그 경기도 내에 있는 각 그 이렇게 큰 대형 교회 이런 데다가 미리 요청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무시했으면 그건 이제 문제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계속 이제 어떤 그 조치가 이제 발생된 다음에 맹타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게.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우리 입국하는 사람들 막자는 얘기, 정말이, 괜찮습니까? 그리고 세계, 뭐, 내가 알기로는 150개 이상 국가에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국가가 해야 될 제대로 했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이 정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어떤 사전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당국에서 그 부분에서는 확실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사전에 그럼 우한 지역에 얼마나 누가 방문했는지 그렇죠. 출입국 관리국 통해서 사전 명단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나중에 와서 발생되니까 때려잡는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그래가지고 문제가 모든 걸 갖다가 마녀사냥식으로 신천지에다가 다 덮어씌웠어요. 그리고 이 기성교회도 신천지를 일반 교회 같이 생각해가지고 신천지에 감염 발생자가 많이 했으니까 기성교회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중지해라 예배를 폐쇄해라. 예,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구대기가 무서워서 된장 담지 맙시다 하고 같은 것 같고요. 전철 가려서 확진자 한 사람 나오면 전국의 전철 다 중지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10명만 나왔어도 거기에는 완전히 그냥 언론의 맹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이지요. 네. 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바로 직접 좀 더 격리하고 해가지고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